옛 해운대역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가 옛 해운대역을 보존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시민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85년 동안 해운대를 지켜오며 해운대를 상징하고 있는 옛 해운대역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유부지인 옛 해운대역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철거 용역을 하고 있다며 상업시설이 아닌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앞으로 옛 해운대역 보존과 시민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